대신이 오늘은 짜잔! 머리 안은 바비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가가! 상자 안에는 먼저 머리빗, 스프레이, 머리끈, 롤 고데기와 판 고데기, 마지막으로 짜잔! 바비 인형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지니의 미용실! 우리 친구들 머리를 예쁘게 마는 게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지니의 미용실로 놀러오세요. 손님이 오셨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예쁜 머리로 변신시켜준다는 지니의 미용실인가요? 우와! 모델 바비잖아! 어떤 일로 오셨어요? 쭉 뻗은 다리와 함께 완벽한 몸매, 아름다운 찰랑찰랑 머릿결을 가졌지만 머리를 예쁘게 하는 재주는 없어서요. 그러셨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지니가 아름답게 변신시켜드릴게요! 그러면 짠! 의자에 앉으시겠어요? 머릿결이 말씀대로 정말 좋으세요. 어떤 헤어스타일로 변신시켜드릴까요? 잘 모르겠어요. 지니 미용사가 추천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모델들은 팔과 다리가 길고 얼굴도 작지만 얼굴이 더 작아 보이기 위해서는 머리가 붕붕붕 뜨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머리를 붕붕 띄워볼까요? 우와, 얼굴이 더 작아질 수 있다고요? 좋아요, 그걸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프레이로 머리에 물을 슝 하고 뿌려주고, 먼저 머리빗을 이용해서 머리를 가지런히 빗어줄게요. 너무 아파요! 고객님, 머리카락이 엉켜서요. 조금만 참으세요. 자, 됐다! 그러면 자, 판 고데기를 이용해서 머리를 붕붕 띄워볼까요? 됐다! 우와, 정말요? 뭔가 머리가 풍성해진 기분이에요. 거울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고객님! 이게 뭐야? 머리가 폭탄 맞은 것 같잖아? 머리가 작아 보이게 하려고 지니가 많이 이렇게 했더니 뭔가 그런가요? 지니 눈에는 너무나 예뻐 보이는데? 아니에요. 나에게 어울리는 아주 아름다운 머리가 필요하다고요. 머리가 작아 보이는 건 소용없어요. 아까는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고객님. 안되겠다. 그러면 지니가 아주 여성스러운 거는 또 이렇게 롤 고데기로 하는 게 여성스러우니까 롤로 다시 말아드릴까요? 네, 빨리 해주세요. 네, 그러면 다시 머리에 물을 뿌리고 머리를 빗어볼까요? 고객님 잠시만 내려오세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롤로 머리를 빙글빙글 감아서 말아주면 탱글탱글. 짜잔! 고객님이 원하던 스타일이 이런 거였나요? 네, 맞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두 다 머리를 예쁘게 말아드릴게요. 웨이브 머리와 너무 잘 어울리세요. 우와, 정말요? 그런데 앞이 잘 보이지가 않네요. 그러면 반묶음을 해보는 건 어떠세요? 머리를 이렇게 뒤로 해서 머리끈으로 묶어드릴게요. 됐다! 짜잔! 우와,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그럼 난 이제 패션쇼에 가봐야 할 시간이에요. 고마워요, 지니.